안녕하세요. 오늘은 니어포드 시간입니다. 니어포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 몇 가지 예시로 보여드리고, 실제로 니어포드, 카메라 보고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어떻게 애들한테 입장을 하라고 하죠? 그런 것들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 니어포드의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보고서 기능, 리포트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포드 사이트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 음원 파일 추가하는 거고요. 이 PDF 뷰어는요. 저희가 이거 잠깐 X, 드래그 앤 드롭으로 PNG, PPT, PDF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교과서를 불러오신다든지 PDF로 되어 있는 학습지를 불러오신다든지 PPT로 되어 있는 수업 자료를 불러 오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왜 PDF 추가가 있냐라고 하시면요, 이 PDF 뷰어는 아이들이 슬라이스 하나 안에서 그 PDF 파일 전체를 스크롤 내려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차이는 활동에서 이 PDF 뷰어를 추가를 했을 때는 아이들이 슬라이드 하나 안에서 한 파일 전체를 스크롤 내려서 확인할 수 있는 게 PDF 뷰어고요. 저희가 그냥 여기에다가 레슨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PDF를 가지고 오게 되면 개별 슬라이드로 교육 자료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PDF 뷰어를 클릭하면 드래그 앤 드롭해 가지고 가지고 오면요, 얘는 개별 슬라이드가 다 쪼개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PDF 파일이 한 슬라이드 안에서 한꺼번에 다볼수 있게끔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니어포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교육 자료 관련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실 게 아마 비디오일 거예요. 동영상에다가 활동 추가, 퀴즈 추가하고 동영상을 원하는 만큼 다듬어서 바로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비디오 아니면 VR 견학이나 시뮬레이션 3D 이 정도 그 다음에 웹 콘텐츠 정도까지만 자주 쓰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수업 스타일에 맞게 한 번씩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어 이거 괜찮다 라고 하시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EBS 온크를 하든 구글 미트를 하든 줌으로 쌍방향을 하든 아이들한테 니어포드에 들어오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코드를 제공을 해 줘야 합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어디 와도 연동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뭐냐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다라고 하면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카메라를 켜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니어포드는요. 카메라를 켜지 않고 코드를 주면 아이들이 개별 자기만의 인터넷 창으로 접속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쌍방향 프로그램 쌍방향 실시간 수업 과정에서 채팅 창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라는 코드만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은 이어포드에서 로그인할 필요 없이 그 코드를 입력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브 참여 플러스 줌이 있고요, 라이브 참여가 있고 학생 주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니어포드가 줌이랑 연동이 돼서요. 라이브로 니어포드를 참여하면서 줌을 켤수 있는 첫 번째 기능이 베타로 지금 열려 있고요. 어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거면 라이브 참여. 이두 번째 메뉴를 추천을 드려요. 라이브 참여를 클릭을 하시면 선생님이 먼저 입장하고 아이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면 선생님의 창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착착착착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일단 혹시나 미트를 켜던지 온라인 클래스의 화상을 켜던지 줌에서 비디오를 켜던지 서로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대화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니어포드 들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 모두가 입장이 됐으면 화면 공유 없이 아이들 각자 개별 자기의 니어포드 창을 보고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끊길 염려가 없고요. 수업을 선생님이 제어를 하잖아요. 각자의 창이지만 제어는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좀더 원활한 상방향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 주도는요. 선생님이 만들어두신 이 니어포드 수업 있죠.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참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선생님들이 동영상 다 찍어놓은 거 제공을 해서 이거 보세요. 출석 인정해줄게요. 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니어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 주도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코드를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한테 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구성해 놓은 이 니어포드의 수업을 아이는 나중에라도 들어가서 다 듣고 뭐 개방형 질문 써보세요, 동영상 보세요, 뭐 여기 참여해 보세요, 패들렛에 뭐 붙여 보세요, 이런 거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코드를 내어 줄 수도 있고요. 학생이 늦었지만 나중에 와서 복습할 수 있게끔 코드를 내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라이브 참여를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라이브 참여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코드가 뜹니다. 복사 버튼 눌러서 채팅창에다가 아이들한테 이 코드 치고 들어오세요 라고 해도 되고요. 링크 복사할 수 있고, 구글 클래스룸이나 팀즈 쓰시는 분들은 바로 그 클래스에다가, 애들아, 니어포드 오세요 라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줌 미팅 바로 열어서 줌이랑 같이 할수 있게끔도 할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줌에 국한되지 않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수 있는 온갖 플랫폼을 다 고려한다면 이 코드를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 주면 아이들은 니어포드 학생 입장 이 빈칸에다가 코드만 넣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메뉴에서는 이렇게 스튜던트 리스트라고 해서 지금 학생을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되어 있죠. 아이들이 코드를 입장하고 들어오게 되면 쭈루룩 아이들 목록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슬라이드, 전체 26개의 슬라이드 중에 8번째 슬라이드에요. 라는 거고요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선생님은 이 화면 보시고, 요거는 화면 공유하실 필요 없죠. 아이들은 다 각자의 화면에서 보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니어퍼드 요렇게 수업자료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넘겨가면서 그냥 수업하시면 돼요. 애들은 각자의 창에서 보고 있구요.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뭘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각각 그 슬라이드에 담겨있는 활동에 답을 적거나 뭐 음성 녹음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수업에 잘 참여했나? 애들이 아뭘 하긴 했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리어포드에서 제공하는 여기 보시면 리포트 기능, 보고서 기능을 활용하시면 아이들의 참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클릭해볼게요.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뭐 학생들이 참여했다가 나간 이런 수업들이 쭉 뜨게 되고요. 같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 번 했다라고 하면 언제 한 수업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참여 학생들 이렇게 보이고요. 열어볼까요? 클릭하게 되면 전체 학생들 중에서 뭐 답변한 학생, 여기에서 얼만큼 참여했고 이런 것들이 보여요. 요약본이 요렇게 보이고요. 이 각각의 메뉴에 아이들이 얼만큼 참여를 했고 어떻게 참여를 했고 이런 세부적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다운로드 있죠. 공유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실 수도 있고 다운로드해서 파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션 보고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에서는 옵션이 있어요. 세션을 전체 다볼 거냐 아니면 학생용으로 학생 한 명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좀볼 거냐라는 거를 클릭하실 수가 있어서 click on the button and click on the button and click on the button and 이렇게, 리어포드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메뉴를 알려드렸습니다. 리어포드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을 선생님들의 수업 스타일에 맞게끔 재구성해서 재밌고 알찬 수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의 연수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